우리 성도들은 들었던 거지만 영상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 틀고 또 영상 보신 분들 어제 거기서 들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인데 너무 절박한 상황인데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냥 다 끝났어요. 공산화 다 됐어요. 근데 너무 우파들이 아니라고 있구나. 특히 목사들이 너무 모르고 아니라고 가만히 있고 지금 이렇게 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10%도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조용하는 거예요. 목회자 모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모여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지금 선거의 짐은 바로 공산화돼요. 다 전방 사단 몇 개 사단 없애버렸고 기무사도 파괴했고 간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김승기 국정원장 할 때 그분이 간첩 잡아가지고 노무현이가 해임시켰잖아요. 간첩 잡았다고 국정원장이 해임당했어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 넘어가지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 지지한다고 목사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걸 온 유튜브들이 좀 띄워달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급한 일인데도. 그래서 정말 지금 김대중 씨가 한미년 북한 지령 그대로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동욱 기사한테 동지. 북한 지령대로 하면 우리 국민이 못 따라오니까 바로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발자국만 갑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원자폭탄 만들어주려고 10억 들어주고 이날 이렇게 망치게 된 거예요. 그 후임으로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권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사회주의 다 됐는데 공산화되면 다 죽거든요. 다 죽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고. 지금 우크라이나 나태로 러시아에 침공해가지고 국민들이 15만 명이 지원해갖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서방에서 무기를 대줘, 이제는. 그래서 러시아에서 2주 만에 점령할 줄 알았는데 장기전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원한 거예요. 군대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도와주려고 해, 이제는. 아무리 무기 갖다 줘봐야 저기 안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지? 사냐 죽냐는 싸움인데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때 깨달으시고 이 나라 살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알려주고 띄워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아침 낮에까지 보면 안철수 씨 본심이 드러났어요. 본심이. 그 사람은 여론에 의해서 윤석열이라고 하자 6%가 7%짜리가 40몇 프로고 비등해야지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완전히 역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민주당들이 지지 안 주시면 되거든요. 그 나쁜 사람이죠, 그럼 뭐. 그리고 안철수 본 마음이 드러나서 원래 안철수 씨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안철수 문재인 살려줬고 안철수가 만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전라남북도가 국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싹쓸이해버린 거예요. 결국 여당만 좋게 만들고 지금도 단일화 안 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에서 야권 공동정부하자고 했더만 이재명이가 머리 쓴 거죠. 그리 붙을는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해도 영원의 역적이 될 거예요. 이 안철수 이분은 김승희 장님이 처음에 안철수 한때 우리 인기가 있을 때 있었어요. 기독교 밑에 만났대요. 당시 한마디 약속해라. 동성애 반대한다 해라. 그 말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안철수 인간이. 동성애 반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지 않은 거예요. 정신 빠진 인간이 안철수 이 사람. 역적이에요. 그런지도 모르고 안철수 다른 지지자들이 깝깝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안철수가 6% 7% 오늘 2.5% 내려왔어요. 저지거리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 역적이 역적. 이미 본심이 드러났어요, 지금. 본심이. 그래갖고 안 하려고 피하고 도망다녀, 지금. 윤석열이가 별로 사정은 별거 돼도. 근데 국민들이 지혜롭고 깨달아요. 안철수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다 와요. 전 절대 완주 못 합니다. 또 이재명 한대 안철수 지지자 거의 안 따라가요. 또 하나의 예민한 심상정의는 이중대예요. 심상정의가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고 싸우는데 이중대예요. 심상정의 같은 사람은 더 종북 세력들이에요. 더 종북 세력들. 막판에 가서 심상정의가 지금 저러지만 막판에 가서 이재명 딱 지지고 들어갈 줄 몰라요. 변수예요, 그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한테 호소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절대 이 나라 지킬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파들이 기권하지 말고 총결집해야 돼요. 보수파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안철수, 심상정, 셋이 인재면 하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위기가 있는가 깨달으시고 그게 제가 이렇게 이걸 다시 띄우고입니다. 전국적인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 마지막 저버리면 공산화됩니다. 다 죽어요. 교회들이 깨어나고 난 민주당원들한테 호소합니다. 민주당원들이요. 지금 민주당원들은 왜 이제 무조건 지지합니까? 공산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다 공산화됩니다. 나는 이낙연 씨만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주사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파 공산주의로 다 가요. 민주당원들이 돌아와야 돼요. 전라도 사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정말 윤석열 씨가 잘하고 잘못 떠나서 지금 공산정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잘한 것이 뭐냐면 조국 법무장 끝까지 수사해서 문재인 오른팔을 잘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군소정도 나온 사람들 조은재 같은 사람들 박근혜 팔아먹고 있으면서 길거리에서 구걸로 앉았고 지금 13명 나온 왜 나온 줄 아세요? 돈벌이 나와서 돈벌이 기업이에요. 그 선관위에 등록은 6천만 원 됐어요. 6천만 원 되고 돈 벌려고 했다니까. 당원들한테 돈 받아야 돼. 그걸 먹고 사는 나쁜 인간들. 그거에 펴주면 다 죽어요. 야권 단위로 안 되고 그걸 펴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이재명만 좋게 만든 거예요. 이재명이 여권 하나고 야권 13명이 싸우고 앉았어요. 깝깝한 인간들이. 공산화 되겠는데. 그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어떤 당이든 지금 아니에요.
2번을 하나 뭉쳐야 삽니다. 공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우리 모두 우파가 하나 돼서 이 정권 교체하는 복된 아름다운 싸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저도 태어나기는 그 저희 아버지가 정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선생이었고 저도 정읍 산해면에서 태어나서 근데 이제 학교를 저 경상도로 가시는 바람에 대부분 학교는 부산하고 울산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에서 학교 다니는 정말 묘한 소유지인데 제 고향이 바로 이 이웃이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향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입니다. 연대사업국장이라는 것은 통일전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대협 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한 의장 빼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자리입니다. 제가 주로 했던 게 야당 정치인들, 이제 김대중, 김영삼 씨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화운동 장기표, 그다음에 죽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 연대 사업을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김대중 씨를 1대1로 만난 게 20번이 넘습니다. 김대중 씨의 그 동교동 집에 들어가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한 시간 두 시간 같이 밥 먹기도 하고요. 서교 호텔에서도 만나고요. 당사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월간조선에도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요. 김대중 씨는 저를 만날 때 당시에 북한의 지도부가 대남 사업 지도부가 한국 민족민주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주사파들의 지도부였습니다. 그 지도부가 당시에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혁명론과 혁명론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혁명의 전술과 구호까지 전부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그 구국의 소리 방송을 청취팀이 있었습니다. 다섯 개 팀이 24시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행하려고 무지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김대중 씨가 20번 만났는데 김대중 씨 저보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지, 한민전이 이렇게 하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한민전의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민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가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절반만 나갑시다. 이게 저와 김대중이 마주 앉아서 했던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단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북한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월간조선의 이야기를 분명히 대담으로 기사하고 했습니다. 한 번도 김대중 씨 측에서 저에게 항의한 사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전향을 한다면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자기가 했던 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과거 제가 주사파 했던 사실이 정말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그 20만을 몰랐던가, 내가 왜 박정희를 적이라고 생각했던가, 그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저는 전향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공부하면서요,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책을 덮으면서 하나는 이승만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구나. 젊은 시절에 그를 사형장으로 몰면서 그 절체절명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만나게 했던 그 이승만, 그가 우리 국민 전로가 아무도 모르던 자유와 민권 민주주의를 그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마웠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그 전쟁 통해서 구인했던 그 하나님의, 그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 목숨 걸었던 그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보니까 제가 저주스러웠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의 잘못들을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김대중은 절대 않고 전향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그리고 그는 10억불 정도가 간 걸로 합니다. 북한에 그 돈이 우리에게 핵폭탄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향한 사람이, 그는 대한민국의 적군을 돕는 일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자느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그들의 뜻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자는 적어도 아로 단계 아니면 내가 주체 사상 신봉자라고 밝히지 않습니다. 아로라고는 이석기가 있던 그 조직이 아로입니다. 그러니까 리볼루셔너리 오가니제이션, 혁명가 조직, 그리고 그 위에 최상층의 VO가 있습니다. 혁명정당, 이들 이 두 단계들만 김일성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김일성 사상을 배웠습니다. 김일성 사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 수령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적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령 덕분에 나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아마 주체 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지지한 목사님들은 이 내용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입만 열면 자유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채택한, 그리고 공산주의가 채택한 전체주의형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라고 얘기하면 그래 어떤 민주냐고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야 공산주의자들 그 가면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면 그래 어떤 평화인데, 북한에 의한 굴종의 평화를 복종을 말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평화를 말하냐고 물어야 됩니다. 인권, 그래 어떤 인권인데, 김일성 부자 인권을 말하는 거냐 라고 물을 때 주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진면목이, 가면이 벗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웠던 거라서 목사님이 오늘 그 농지기에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좀 이야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북한은 농지기 했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학자니까 좀 말을 어렵게 하셨습니다만 북한은 그런데 농사 있는 것만이지 그 농지를 가지고 내가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내 땅에 맞으면, 예를 들면 1000평이면 그 중에 한 200평 팔아서 자식 공부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팝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북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년 세는 30%씩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분배받은 농지는 30%씩 5년만 내면 그 땅이 내 것이 됐고, 필요하면 내가 팔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농민들이, 그리고 농민의 자신들이 6.25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나에게 받은 이 땅을 위해서, 내 피보다 소중한 이 땅을 위해서 6.25 전쟁에 나가서 농부의 자식과 농부의 그 아들들은 6.25 전쟁에 목숨 걸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선동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지주계급은 몰락했습니다. 아마 이 호남 지역에서 몰락한 지주계급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을 받았는데 전쟁을 치르니까 쌀값은 확 올라가는데 증권은 전부 휴지조각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주는 없어져버리고 정말로 농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개혁을 이승만 박사가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주사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바로 전 단계가 민중 주도의 민주 연립정부입니다. 말이 용어는 어렵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 정부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파쇼 체제 개혁입니다. 파쇼 체제란 주사파들이나 공산주의의 용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보수 반동 정치인과 보수 반동 관료들 그리고 보수 반동 재벌들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민중 주도의 민주 연립 정부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맨 처음 뭐 했습니까? 적폐 청산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다른 말로, 북한의 혁명론 말로
다시 번역하면 파쇼 정치체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대통령 2명 구속시켰고 고위관료 150명 감옥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들 아주 피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재벌 이재용 그 다음에 롯데 모든 재벌들 다 감옥 갔다 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혁명론을 따르는 결정적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이들의 두 번째 임무가 있습니다. 이 정부에. 그게 사회정치 생활의 민주화. 여러분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 내부의 구체적 내용을 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러분 지금 국가보안법 있어도 없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도 이제는 감옥에 군대에서 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리고 촛불 때 사회주의가 답이다라고 애들 고등학교 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군대 내 마지막 남아있던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국군기무사입니다. 그거 문재인 정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검찰, 경찰 지금 전부 보안경찰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정원은 지금 보안수사권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경찰로 가 있습니다. 누구 죽으라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는 북한만 이롭게 했던 정부입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월 9일이면 이제 3주면 대통령 선거가 납니다. 왜 체제 전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제 만일 문재인 2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한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추사파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눈앞에서 보실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아직 저절의 선동에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물론 단일화 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론에 지금 8%가 6%또 떨어진 상황에서 저는 그래요. 물론 다 속에 있고 뭔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 잡으면 잘하겠다는 생각이 있기에 그분이 안철수 얘기 안철수 욕심으로 부정을 담당하고 흑가다고 선언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을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문재인 다 죽은 사람을 합당해갖고 키워줬고 그리고 결국은 또 의혹만 당하고 의혹만 당하고 나는 마지막에 저는 그래 호소합니다.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나는 공산당 막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한마디 말하고 딱 표현내면 안철수는 이 민족의 영웅이 될 겁니다. 개설하지 마세요. 분명히 국민들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